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자 10월 15일 화요일자 이데일리 신문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MBK 영풍연합이 5.34%의 지분을 확보했다. 고려한 분쟁 장기화 불가피하다. 예, 어제 MBK 연합 측의 공개매수 어제 끝났죠. 바로 공시를 했는데 5.34%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 최종 목표가 6.98%, 약 대략 7%에서 14% 정도 이 양쪽 사이에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2%포인트 좀 못 미친 거죠. 일단 7% 정도를 확보했으면 의결권 기준으로 50% 이상, 즉 과반을 확보하는 거였는데 약 여기서 2%포인트 가까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MBK 연합 측에서 확보한 의결권 기준 고려아연의 지분은 대략 48%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이사회를 장악할 수는, 그러니까 주총이 열리더라도 이사회를 완전 장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향후 상황이 이제 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려아연의 분쟁이 장기화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제 과반 확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다음 24일까지 이어진 이제 공개 매수에서 이제 얼마나 지분을 확보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냥 단순히 현재 지분만 놓고 본다면 고려아연보다는 최인범 회장 측보다는 MBK 측이 유리한 게 맞고요. 다만 우호 지분까지 다 합할 경우에는 사실은 좀 차이가 좀 대폭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캐스팅 보트를 과연 이제 누가 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이제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영풍정밀 어제 공개 매수에 사실상 이제 실패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1.85%의 이 영풍정물이 갖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이 부분은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에 뜬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양측 다 좀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인범 회장 측의 그 공개 매수 이 종료 때까지 영풍정밀을 가야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MBK 측에서는 3만 원을 제시했고 최인범 회장 측에서는 3만 5천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영풍정밀에 대한 이 공개 매수가 최인범 회장 측으로 유리하게 갈 수도 있다는 부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캐스팅 보트는 역시 이제 국민연금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데일리 이제 기사의 주요 내용인데요. 7.5% 정도로 갖고 있고 이 만약에 지난 2월 달에 주총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연금 측이 최 회장 측의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게임은 뭐 최 회장 측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미리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그게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게 이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증권맨에 나온 얘기인데 중합개미 될까 인합개미 될까. 중합개미는 중국 투자하는 개인 우리 투자자 얘기하는 거고 인합개미는 이제 인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미들 개인 투자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 누가 수혜를 받을 것인 얘기 중에 하나 중에 이제 신흥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럼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선진국들보다 이제 신흥국, 미국과 상대되는 나라들의 이제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비해서 워낙에 이제 평가가 좀 낮은 상황이니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차손, 환차이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건데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 손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국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환율 문제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이 신흥국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투자 여기 이제 베트남 얘기도 잠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해당국의 통화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신흥국 투자가 유리하게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신흥국 중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16.8%나 연초 위에 올랐고 인도 니프티 50 지수 같은 경우도 15% 가까이. 중국은 사실은 최근에 올라서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 10% 넘게 오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좀 표에도 좀 나오죠.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옆에 코스피는 참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 뭐 사실 우리 코스피가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신흥국이다. 물론 이제 MSCI 지수 기준으로 보면 신흥국은 맞죠. 아직 선진국 지수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또 신흥국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들 다 저렇게 두 자릿수상 훌쩍 올라갈 때 우리만 저렇게 마이너스 기록한 게 너무 초라해 보이긴 하는데 굳이 그래프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생각 들긴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 우리 시장이 올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베트남도 좋고 인도도 좋고 여기 근데 많이 올랐다. 그러면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에 투자하는 게 적절한 시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성 여부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기준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이랑 인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투자들이 좀 몰려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이제 이 관계들이 조금 이제 약간 갈등 관계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중국에 투자하는 게 이제 글로벌 뭐 선진국들 같은 게 좀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유럽도 그렇고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 어디냐? 그게 이제 베트남과 이제 인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과 인도는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중국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경기 부양책이 아직 다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올까지 좀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상황이 좀 워낙에 급등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어제는 좀 상하이 종합 지수가 2% 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불안한 심리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쨌든 신흥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때가 되긴 됐다. 근데 그러기에는 앞서 정다현 앵커도 얘기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잘 나갑니까? 이제 그런 우려도 좀 혼란스러운 숨도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삼성전자 어제 6만 전자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6만 800원, 2.5% 올랐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샀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다시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결국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뭐 굳이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자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1000억대 아래로 줄었다. 뭐 이 정도. 좀 가까스로 찾아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마음은 생각은 여전히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6만 원대를 일단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여기 좀 차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게 찐 바닥이냐? 확실한 바닥이 이건 사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대략 한 6만 원 정도에서 삼성전자가 그 전후까지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 바닥을 확인했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명쾌한 그런 어떤 해답을 사실 어느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이 수급 역시 어제 오전장에 사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파넬 자세로 돌아선 것도 역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그럼 이제 너무 바닥이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근데 사도 수익이 과연 나올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뭐 굳이 삼성전자 살 필요 있을까 HBM 잘 나가는 SK하이닉스나 이런 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로 좀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고 좀 바닥권이라고 하지만 과연 여기서 이제 뭔가 명확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참 이게 손에 딱 쥐어지지 않는 약간 그런 모래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중국 얘기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제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해 원래 4.7%까지 내렸던 거를 4.9%로 다시 0.2%포인트 올렸고요. 내년은 4.3%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던 걸 4.7%까지 내년 거는 더 많이 올렸습니다. 0.4%포인트 올렸고요. 상향 조정 배경은 역시 뭐 경기 부양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향 조정을 했는데 4.9%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5%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1년의 경기 부양책 다 지금 이대로 가면 중국이 올해 5% 달성을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상향 조정을 해도 4.9%로 쭉 중국 정부의 목표치 5%보다 낮은 그런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글로벌 IB 중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5%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5% 이상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리포트를 내는 데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해서는 약간 설왕설래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중국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앵커 칼럼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좀 우려사항으로 얘기했던 것 몇 가지가 인구 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단연간 부채 축소 추세다. 이 부채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좀 위축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기가. 그다음에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 이게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을 위시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베트남이랑 인도와 비교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지금 완연하게 뚜렷하게 V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비치자면 드러켓밀러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투자 구루죠. 자기는 시진핑이 중국을 통치하는 한 중국 시장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내용들도 좀 감안하시면서 중국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